자, 보도록 할게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기말고사 준비하겠다. 자, 운동 에너지랑 이거 다 배웠던 거예요. 대충 넘어갈 거예요. 에너지의 단위는 그저 1과 1이랑 똑같은 줄을 사용할 거예요. 일의 양 측정.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어요. 일과 에너지의 전환. 물체의 일을 해주면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물체가 외부의 일을 하면 에너지는 또 감소할 거예요. 봅슬레이 선수가 썰매를 미는 일을 해요. 그럼 썰매의 에너지는 증가해요. 그죠? 속력이 빨라지죠. 그죠? 물레방아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의 에너지를 이용해, 그죠? 요거를 돌려서 곡식을 찢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나오고, 그 다음 옆에 3번 위치 에너지가 나옵니다.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예요. 크기 측정은, 운동하는 수레를 나무도막에 충돌시켜요. 나무도막이 이동을 하겠죠? 그죠? 나무도막이 이동거리를 측정하면 운동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수레의 운동에너지는 나무도막이 정지할 때까지 나무도막이 한 거예요. 이 수레가 이 나무도막이 한 일이에요. 나무도막이 마찰력을 가지고 있죠. 나무도막의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가 이 수레가 한 일, 그지? 수레가 한 일, 그죠? 이것과 같을 거예요. 수레가 한 일이랑 같을 거예요. 마찰력 곱하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그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수레의 운동에너지, 얘가 운동에서 왔잖아요. 얘에 비례할 거예요. 얘가 크면은 이동거리가 더 커지겠지? 그죠? 운동에너지의 크기 볼게요. 질량이 M, 속력이 V일 때 운동에너지. 운동에너지 2K는, 운동에너지는, 그죠? 헷갈리면 뭐 K까지 안 써도 돼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MV의 제곱이에요. 아,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구나. M은 질량이구나. 킬로그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운동에너지랑 질량 속력과의 관계를 볼게요. 자, 질량이 여기서 m이 커지면 얘도 커지겠죠? 그죠? 비례관계죠? 그죠? 자, 여기에는 뭐예요? 속력이 아니라 v제곱이 커지면 2가 커지는 거죠? 그죠? 여기가 속력의 제곱이라는 걸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았지? 속력의 제곱이 커지면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속력이 아니야. 제곱. 까지 들어가 있어. 확 커지는 거지? 그치? 한마디로. 그래서 제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위치 에너지 볼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높이 있는 곳에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 그저 위치 에너지라고 그래요. 위치 에너지 얘도 그냥 뭐 헷갈리니까 2라고 해봅시다. 그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얘는 뭐예요? 9.8 mh 끝. 그죠? m은 질량, h는 높이. 쉽지요? 쉬워요. 중력 에너지의 기준면. 중력에 의한 에너지는 물체의 높이를 나타내는 기준면에 따라 틀려요. 기준면은 보통이에요. 보통 지면을 기준으로 해요. 경우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기준면에서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0이야. 기준면에서는 질량이 커지면, 그죠? 위치 에너지도 커지겠죠? 높이가 커지면 위치 에너지도 커질 거예요. 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위치 에너지는 수력 발전, 자유로 드롭, 이거 로드월드에 있는 거예요. 스카이다이빙, 그죠?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어. 탄성체가 변형되었을 때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에 의해 갖게 되는 거예요. 탄성체의 변형이 클수록 그저 위치 에너지도 커요. 장대 높이 뛰기. 장대가 많이 휘어질수록 더 평하고 더 멀리 가겠죠. 고무 동력기.
공조를 더 많이 감을수록 변형을 더 많이 시키면 그죠? 활속이 활이 더 그지? 요런 거보다 완전히 이렇게 이게 됐을 때 그지? 응? 활이 그지? 이렇게 하면 더 아프겠지? 씻고 나가겠지? 그지? 자, 봤어요. 문제를 써야 되겠죠, 우리는. 오른쪽 그림은 추를 들어 올린 후 다시 추를 떨어뜨려 말뚝을 박는 모습이래요. 말뚝을 박는 모습이래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추를 들어 올릴 때,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나요? 되죠? 그죠? 추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을 때 에너지가 다시 일로 전환이 되나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죠? 답은 다 맞아요. 5번 갑니다. 물체 A에 500줄의 일을 해줬어요. 물체 A가 B에 있다 만큼의 일을 350줄의 일을 해줬어요. 물체 A 에너지의 증가량은 어떻게 되냐? 한 일을 빼줘야 되겠죠? 맞아요? 500줄이 있었는데 딴 데다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빼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2번이 되겠죠. 물체 에너지 증가량은 물체가 받은 일에서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받은 일에서 한 일. 그래서 500을 받고, 그지? 500을, 350을 해줬으니까, 그저 150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하면 생각나는 건 2분의 1, n분의 1 제곱이에요. n분의 1 제곱.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어요. 2kg짜리, 4kg짜리, 2m/s, 4m/s로 이 새끼들하고 충돌을 해요. 그랬더니 나무도막이 요거는 5cm 이동을 하고 그러면 얘는 몇 cm니 이거야? 그지? 얘는 몇 센치 이동하겠니? 라는 거야. 어떻게 되겠니? 5번. 이게 몇배 증가한 거야? 두배 증가한 거죠. 운동 에너지가 두배 증가하겠죠. 속력은요? 두 배죠? 두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네배 증가해야 돼. 네 배? 제곱이지, 그지? V 제곱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몇 배야? 아, 이거 그럼 몇번 얘기 되겠어요? 40cm 되는 거야? 그죠? 계산을 해봐도 되나? 이게 얘가 뭐야?
위에 거는 2분의 1에다가 2 곱하고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그지? 얘는 2분의 1에다가 4 곱하고 그 다음에 16. 1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가 되는 거야? 얘는 32가 되는 그리고 거야? 4네요. 뭐가? 그리고 4는 이거 아니야? 네, 4. 어디가? 위에 거야. 위에 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그 나무도 문 옆에 2요. 왼쪽에. 나무도 문 옆에 써져 있는데. 위에요. 근데 저 아, 이게 4인데. 4라고? 네. 미안. 32. 32니까 이게 어떻게 돼? 8배 되는 거죠? 이것에 이게 이만큼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지? 이 8배로 돼야 되는 거지, 그지? 40cm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구한 거야. 질량이 이따만큼이고 속력이 4 이만큼. 질량이고 속력인 물체와 질량이고 이건 물체가 있대. 동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구하면 되겠네. A가 있고 B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2분의 1 M이 뭐야 이건? 이거는 4. 14 얘는 16 얘는 4 4. 2 2 얘는 뭐야? 16 16. 얘는 뭐야? 8이야? 됐지? 그럼 답은 뭐예요? 2대 1이 될 거야. 자, 운동 에너지와 1이에요. 질량 2kg짜리가 2m 포초로, 그죠? 운동하다가 얘한테 헤딩하고, 그지? 여기 가서 정지했대. 2m만큼. 마찰력 곱하기 2m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의 운동 에너지. 왼쪽에다가 운동 에너지는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2m 해도 되겠죠? 얘랑 같은 거죠? 맞아요? 2분의 1, m이 뭐라고? 그 다음에 속력이 이렇게 되는 거요? 2네. 답은 2가 되겠네요. 여기 2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쉽죠?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실험을 했대요. 근데 수레의 질량을 4로 바꿀 거예요. 질량을 얘가 4로 바꿀 거야? 4로 바꿀 거예요. 그랬더니 나무두막이 얘를 5로 바꿀 거라고? 그죠? 이때 나무두막이 받는 마찰력의 크기가 뭐라고요? 40N으로 한다고? 그지? 수레가 나무두막에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 얘를 구하라는 거네. V의 제곱을 하니까 우리 V의 제곱을 구하는 게 아니라 V만 구하는 거야. 그럼 다시 쓰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V의 제곱이에요. 그죠? 그거는 4, 5, 200임? 200임? 맞아? 200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약분하니까 2가 되겠지. V제곱이 뭐예요? 100이 되죠? 맞아요? V제곱이 100이 돼요. 따라서 V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 10m 포초. 그죠? 요 공식이 똑같죠? 그지? 이거죠? 그죠? 잘 써놓으세요. 2분의 1 mv 제곱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로 푼 거예요. 그죠? 헤딩에서 걔가 움직인 거는. 그지? 여기서는 마찰력을 구한 거고, 여기서는 v제곱에 v를 구한 문제였어요. 그죠? 출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8mh 문제네요. 그죠? 9.8mh 위치 에너지. 100g이에요. 100g이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쟤는 주로 0.1로 바꿀 건데 얘를 20cm 그러면 그냥 내비도 되겠네. 그치? 둘 다 저 정도 되면 100g짜리를 20cm에서 떨어뜨려서 여기에다 맞췄어. 맞췄더니 이 나무도막이 이미 2cm 밀렸대. 그지? 밀렸어. 그런데 40으로 두배 H를 갖다가 두배 늘린 거지? 그러면 아까는 2cm인데 몇 cm 밀려나겠니? 라는 거죠. 그러면 다 해볼게요. 9.8 곱하기 M. M이 뭐예요? 100이었지? 그지? 100g 곱하기 H가 20cm죠? 그죠? 맞아요? 이걸 계산한 게 2cm를 이동시켰어요. 2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지? 계산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근데 요 판에는 뭐예요? 9.8인데, 200g짜리구나. 요걸 바꿨네. 그지? 200g짜리를 40cm로 하면 얘가 얼마겠니? 얘를 두 배 한 거죠? 그죠? 곱하기 2배 한 거죠? 얘는 뭐 한 거야? 얘도 두 배 한 거야. 총 네 배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네 배가 이동을 하면 되겠죠? 2, 4, 8cm가 되겠네요. 이걸 찾는 문제였어요. 아까 2분의 1 mv제곱에선 v의 제곱이 있어가지고 더 헷갈린데 얘는 헷갈릴 게 없어요. 알았죠? 맞죠? 응? 이렇게 푼 거야. 이렇게. 이거 두 배 됐어. 얘가 두 배 됐으니까 총 네 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죠? 얘가 네 배, 얘도 네 배가 되겠죠? 그죠? 필기가 깔끔하질 않네요.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앞으로 잘하지. 지면으로부터 2m 높이에 있는 질량 2kg짜리가 위치 에너지를 다 그냥 쓰면 되겠네. 어디다 쓸까? 이 9.8 곱하기 m. m이 2kg 곱하기 높이가 2m 얘는 밑에 있는 거 9.8 곱하기 4kg 곱하기 5m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요? 그죠? A 9.8 안 봐도 되지? 그지? 얘는 4 곱하기 9.8이고 그지? 9.8 곱하기 4고 그지? 얘는 뭐야? 9.8 곱하기 20이야. 5배 차이 나네. 그지? 5배네. 맞아? 5배 차이 나. 답은 1대 5겠죠? 그지? 1대 5지? 이거 안 계산해도 되잖아. 얘만 봐도 되잖아. 그지? 응? 9.8은 똑같은 거니까. 그지? 비율만 보는 거만. 5배라고 쓴 거야.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으로 그림과 같이 지면을 기준으로 할
X대는 여기 5m지, 지면으로부터 5m니까. A면, 6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2m죠. 그죠? 뭐 2kg짜리 공이 있는데요. A면을 기준으로 할땐 2m가 되는 거지. 그지? 맞아? 맞잖아요. 9.8 곱하기 M이 뭐예요? 2kg 곱하기 H는 2m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옥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2kg 곱하기 H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지? 맞아? 바닥으로 할 때는 여기가 5m일 테고, 기준면에 따라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나요? 달라? 치죠, 그죠? 그 다음에 옥상을 기준으로 할땐 위치 에너지가 빵 나오죠? 그죠? 이게 0이잖아요. 0을 곱하면. 그죠? 얘는 4 곱하기 9.8이니까 이건 아니네. 그지? 10이 나와야 되는데. 그지? 틀리잖아요. 그죠? 맞잖아. 얘는 뭔가 나오겠지. 그지? 98보단 작겠지. 그지? 답은 4번이 되겠네요. 39.2야? 39.2 줄 나와요. 그래서 얘는 다섯 점. 왼쪽 그림에서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와 A면을 기준으로 할 때. 자, 뭐예요? 지면 대 A면의 위치 에너지의 비죠. 지면이면 9.8 곱하기 2kg 곱하기 5m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면은 아까 구했죠? 9.8 곱하기 2kg 곱하기 2m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9.2? 39.2. 얘는, 어우씨, 어려워. 뭐겠어? 씨, 5대 2일 거 아니야. 그죠? 5대 2입니다. 답은 5대 2. 아, 저렇게 어려울 수가. 5대 2지요. 예. 여기서도 안 구했어. 구할 필요가 없지, 그지? 5대 2죠. 5대 지면 대 A면. 헷갈리지 마세요. 이걸 써놓고 하세요. 자, 여기는 좀 풀어보세요.